자, 우리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의 매우 매우 중요한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총세 가지의 새로운 주제들을 탐험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 문자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배웠는데 제3의 데이터 타입인 불리언을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 불리언은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추상적인 거지만 그래서 불리언만 놓고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리언을 활용하는 연산자인 comparison operator, 한국어로는 비교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측 연산에서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를 배웠고, 지금 새로운 연산자를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conditional statement를 배울 겁니다. 여기서 condi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조건문이에요.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리언, 컴패리즌, 오퍼레이터,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이세 가지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죠. 제일 먼저 불리언 데이터 타입부터 살펴봅니다. 자, 우리 신텍스 디렉토리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요. 파일의 이름은 불리언.js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었죠? 숫자. 숫자는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한히 많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많죠? 자, 근데 문자는 무한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어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뭐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자를 합치면 뭐한 100만 개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배울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인 불리언은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개. true와 fals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숫자를 표현하는 literal은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숫자가 되죠. 자, 그다음에 문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자, 불리언은 제가 죄송합니다. true 이렇게 하시면 이게 불리언에서 두개 중에 하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즉, true와 false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는 1. 자, 여기서 a는 뭐예요? 변수죠. 그런데 여러분이 true는 1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죠? 왜냐? true라고 하는 저 텍스트는 불리언의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 true를 사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걸 여러분이 변수 이름으로 쓸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이 true와 false 이것이 불리언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별로 실용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후에 비교 연산자를 거쳐서 조건문까지 가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데이터 타입인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